소원이라고. 리트리버가 안내견 그거 들어간 애들이라서 난 이렇게 좀 나를 힐링해주고 나를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애들을 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웬걸? 아이고 웬걸. 먹은 거 소화되자마자 다시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들.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. 여기가 좁아서 답답한 건 아닐까? 부모님도 얘네를 이뻐는 하시는데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털갈이 때 털 날리고 이러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그냥 아예 제가 얘네들 키우러 따로 나와 있어요. 아이고야. 어떻게 보면 집은 좁아도 분갈을 뭐 운동이나 산책은 다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. 너무 싫어해서 분갈. 햇살이와 바람이를 키우기 위해 집에서 독립까지 했다는 규순 씨. 요즘 특별 훈련에 한창이다. 그렇지. 옳지 잘한다. 아 예쁘다. 자 바구니에 날계란을 넣고 옮기는 훈련인데. 야, 놓으면 안 되지. 뭐? 아성 10초. 몰라. 싫어. 10초. 뭐 어떻게 이게 한 번만 해줘. 씹어. 어떻게 씹어 먹으라고? 한 번만 해줘. 어째 수월하진 않아 보이는데? 훈련이고 뭐고 입에 닿는 건 그저 먹거나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 말고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. 수가 야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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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르쳐보면 얘네도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. 네, 되게 졸린 것 같아 지금.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표정이. 눈침 빠르네. 그만하자. 잠시 후 갑자기 더욱 산만해진 햇살이와 바람이. 야 조용해 조용해. 누가 찾아온 모양인데? 누구세요? 비켜 비켜 비켜. 덩치들이 커서. 문이 열린다 당시에 번개같이 들이닥친 녀석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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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여기저기 격한 환영의 인사를 해주고. 어이구 어이구. 잠깐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어이구 남의 집을 내 집 마냥 거침없이 누비기 시작한다. 집 터져 얘네. 집 터지게 하는 얘가 바로 말썽의 1인자 금동이. 내 거 야 이거 내 야 이거 내 거 하나. 야 1인자는 다르다.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일단 돌진. 우와 쟨 우리보다 더하다. 짱이다 짱. 오! 두려운 건 없다. 목표 앞에선 오로지 도전 도전 도전만 있을 뿐. 가만 있어봐. 근데 저기요 얜 누구예요? 갈게. 진짜 세다. 결국 자세한 얘기도 나누기 전에 일단 퇴장. 퇴장. 어. 오지 마. 녀석 짧은 등장에도 존재감만 하는 확실하다. 오지 마. 시간을 빚었고 갔네요. 왔다 가면은 왔을 때 지옥 떨어졌다가 가면 이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. 조용하잖아 지금 제 가니까. 그니까 이상하잖아. 조용하니까 난 쟤 가니까 심심한데 다시 만나. 아직 두 살밖에 안 된 녀석들. 젊은 혈기에 힘이 넘치는 걸 매번 혼낼 수도 없고 이렇게 매일 산책하며 힘을 빼주고 있다는데. 오! 오 그런데 비둘기를 보고 갑자기 뛰어가는 녀석들. 힘에 못 이겨 줄을 놓치고 말았다. 너는 쳐봐라 우리는 뛴다.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전력질주. 햇살이와 바람이 앞서오니 뒤서오니 사방팔방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올듯 말듯 방향을 바꾸더니 급기야. 오, 동네 개를 보고 도로까지 내려왔다. 자칫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상황. 혈기왕성이 게다가 산만하기까지 하니 안에서도 밖에서도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규순 씨. 아 어떻게 하죠? 비둘기 보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도 이러니까. 사람이는 부르면 오는데 얘는 정신 한번 이게 이렇게 정신줄 나가면은 꽂히면은 딴 게 안 들어요. 너 누가 길로 뛰어들래? 정신 안 차려? 어? 혼나는 와중에도 집중 못하는 얘를 어찌할꼬. 집에만 두는 것은 녀석들에게 고역이고 그렇다고 바깥은 또 녀석들에게 위험천만 아니. 이 말썽쟁이들과의 동고동락 정말 어렵다 어려워. 그렇네요 정말. 며칠 후 규순 씨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다. 아 예 저 아 죄송한데요 오늘 집에 좀 차려 힘들 것 같은데. 아 애들 지금 완전 죽을 뻔했어요. 어이구 하마터면 햇살이와 바람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뻔했었다는데.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 집에 지금 얘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. 아 신발 신고? 네 들어가. 오. 어? 규순 씨가 가리킨 것은 검게 그을려 뻥 뚫려버린 침대. 전기장판 했나요? 휴대전화 충전기와 매트리스가 함께 타 있는데.
잠깐 본집에 엄마가 고추장 볶아놨다고 물 사러 가는 길에 본집 잠깐 들렀다가